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상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견디림비를 찍으려고 켰습니다. 일단은 세수는 다 하고 나왔고요. 오늘 낀 렌즈는 렌즈타운 라인팜이에요. 일단은 크림부터 바를게요. 크림은 요거. 제가 여행 왔을 때 이번에 이렇게 딱 하나 챙겨왔는데 그린그린 딥시 워터크림이에요. 얘를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어제 늦게 자가지고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이거 겟레디미 찍으려고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10시 반에 출발하면 되는데 이거 찍으려고 7시에 일어났어. 어제 새벽 4시 넘어서 자고. 제가 있는 곳은 산타모니카라는 곳이고요. 숙소가 여기 있어요. 어제는 날씨가 아침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구름이 낀것 같기도 하고 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피부가 뒤집어진 게 아직 안 돌아보였어. 피곤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거 문샷 멀티 프로텍션 UV 픽서 이거 바를게요. 이거 제가 이번에 선크림 대신으로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LA 시간으로 일요일 점심때쯤에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도착해가지고 원래 공식 일정은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근처에 가서 쇼핑하고 그냥 자유시간 보냈어요. 그날 먹은 게 치폴레라고 약간 서브웨이처럼 안에 토핑 같은 거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먹었거든요. 멕시칸 푸드인데 한국에는 없대요. 그냥 진짜 맛있었어요. 완전 제가 원래 막 다른 나라 음식 별로 막 입에 잘 맞는 편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한국 하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 저는 안에 스테이크를 선택해서 넣어서 먹었는데 바비 맨 밑에 깔려있고 위에 스테이크 이렇게 작게 잘라서 들어가 있고 막풀 엄청 많이 들어있고 아보카도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아보카도 많이 주는데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는 막 아보카도 들어가는 음식들 시키면 되게 꼬다지만큼 주잖아요. 엄청 조금. 근데 진짜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 고수 맛이 살짝 나긴 했는데 저 고수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이제 브이로그 통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겟레디를 먼저 올릴지 브이로그를 먼저 올릴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를 먼저 올리는 게 나을까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점점 햇빛이 나오기 시작한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무튼 이제 파데를 바를 건데 이거는 제가 세포라에서 산 스펀지예요. 물 묻혀갖고 어제 본사에 갔는데 제품을 이것저것 진짜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다 저도 처음 까보는 건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파운데이션은 Born This Way 컬러는 Swan 컬러 얘를 사용해 볼게요. 요런 컬러인데 제 얼굴에 맞을까요? 잘 모르겠다. 여기 호텔이 방음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옆방에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막.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까먹었다. 일요일에 그렇게 치폴레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날 LA 도착해서 치폴레밖에 못 먹었어요. 물론 기내식을 먹긴 했지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룸서비스 해 먹었는데 맥앤치즈 시켰는데 마카로니에다가 치즈 엄청 막 잔뜩 해가지고 왔는데 양도 너무 많고 제가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은 괜찮았어. 엄청 남기긴 했지만 아무튼 그거를 먹고 일요일에는 그렇게 잤어요, 일찍.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행 시간이 한국에서부터 오는데 10시간? 11시간 정도? 그렇게 걸렸거든요. 저 비행기 안에서 완전 기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겟레디를 먼저 올리는 게 낫겠어요. 브이로그를 먼저 봐버리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보통? 들려요, 옆방. 아무튼 제가 이렇게 먼저 말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 이래놓고 또 고민하겠지? 아닌가? 브이로그를 먼저 올리는 게 재밌을까? 이러면서. 여기 볼 같은데 트러블 난데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파데를 다 발랐는데 저한테는 좀 매트하네요. 일단 요거 한번 뿌리고 갈게요. 어반디케이 세팅 스프레이고 이거는 롱래스팅이에요. 일일은 그렇게 보냈고 세포라도 가고 여기에 이제 현지에만 있는 옷가게 스파 브랜드 같은 데도 되게 많이 갔거든요. 어반 아웃핏이라고 약간 한국의
스파오 같은 느낌이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다르겠죠? 아무튼 그런 데도 가서 옷도 사고 빅토리아 시크릿 가가지고 속옷도 샀어요. 역시 직구하면은 좀 진짜 비싸거든요. 요거 슬립도 그때 산 거예요. 피부 다 했고요.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은 클리오 킬브루 쓸게요. 얘는 일러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오늘 눈썹은 그냥 눈썹 산 살짝만 올린 아치로 그릴 거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제 이제 본사 갈 때 실카를 올렸는데 화장품 너무 예쁘다고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걔네들 안 찍었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별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눈썹 살짝 평소랑 다르게 그린 거 그게 다예요. 한국이랑 시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여기 LA가 16시간이 더 느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침 7시면은 한국은 다음날 새벽 자정 정도 그 정도 시차가 나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밝게 탈색을 더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눈썹 색깔은 왜 밝게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는 좀 밝은 눈썹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진한 거를 좋아해요. 눈썹이 진한 거. 그래서 일부러 어두운 컬러로 하는 것도 있고 눈썹도 이런 식으로 다 그렸어요. 너무 배고파. 세상에. 그리고 어제는 뭘 했냐면은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투페이스드 본사에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 그러니까 산타모니카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우버 불러가지고 갔는데 안에 이제 회의실도 되게 많은데 회의실마다 다 테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컨셉을 가지고 꾸며져 있는 여러분들은 투페이스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피치, 초콜릿, 달콤한 거 핑크 이런 느낌인데 진짜 딱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짜잔! 너무 예쁘죠? 예, 피치 팔레트인데 이거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보고 막 진짜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얘로 해볼게요. 열면은 대박죠? 일단 여기 있는 이 컬러 먼저 눈 위에다가 넓게 깔게요. 이거 브러쉬는 디올 21번 브러쉬예요. 와, 발색 봐. 너무 예쁘다. 장난 아니다. 아무튼 본사에 갔는데 가서 이제 회사 구경도 하고 같이 런치도 먹고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본사 가서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숙소에 짐 내려놓고 어제도 간단한 디너 파티? 풀 파티 같은 거 있었거든요. 호텔 수영장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그거를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헐리님이랑 우리 같이 온 메이저님이랑 나와가지고 좀 더 둘러보고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니스 비치라고 해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버 타고 나가서 거기 막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약간 좀 번화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옷도 사고 구경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좀 시간 순삭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뭐지? 블루버틀? 되게 유명한 음료수 있잖아요. 카페? 그거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일본에 하도 많이 가시길래 그게 일본이 원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눈 밑에도 이렇게 살짝 발랐고 그다음에는 이 컬러 조금 더 짙은 피치 컬러 얘를 눈 끝에만 한 번 더 묻힐게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풀장에서 풀파티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있을 디너 파티는 굉장히 큰 쇼라서 초대받으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제 있었던 그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에 계시는 각 나라에서 오신 인플루언서 분들 초대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노는 자리라서 한 15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랑 인사하고 그런 시간 보냈고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상한 사람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역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런 쪽은 덜한데 그때 베트남 갔을 때도 그렇고 캣콜링이 진짜 심한 거예요. 캣콜링이라는 게 지나가면은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막 후 막 후 막 이러는 거 약간 그런 건데 그게 되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막 휘 막 이러는 건 아닌데 진짜 지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Good afternoon 이러고
가요.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되게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브러쉬 바꿀게요. 디올 22번 브러쉬인데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살짝 립 브러쉬같이 생기긴 했는데 얘를 써서 눈 뒤에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여기 있는 컬러 중에 이거 여기 조금 붉은기 많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어제 풀파티 할 때도 화장실 가는데 막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들이 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와가지고 너네 뭐 여기 호텔에 뭐 모르고 있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우리가 무슨 블루 뭐 어쩌고 무슨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가 뭐 진짜 분위기도 괜찮고 막 좋은 곳이다 이러면서 막 너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만 있을 거냐고, 숙소에만 있을 거냐고, 우리랑 같이 나가서 뭐 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 뭐 노노 이러면서 막 저 여기서 비즈니스 미팅 있어서 있는 거라고 안 간다고. 근데 딱 봐도 진짜 완전 아저씨 같았어.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꼭 어딜 가나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풀파티 끝나고 잠깐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몇 개 뭐 필요한 거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사와가지고 숙소에서 까먹고 놀다가 잤어요. 아무튼 이렇게 섀도우 많이 했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진한 컬러 써서 음영 줄게요. 그때 얘를 살짝 붙일게요. 아무튼 그 지난 이틀 동안은 이렇게 보냈고 오늘은 LA에 다운타운으로 놀러 나가요. 재밌겠다. 근데 진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느낀 게 와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진짜 살고 싶다 여기. LA 살고 싶어졌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처음 왔는데도 막 사람들 엄청 다 여유로워 보이고 걱정 없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날씨도 어떠냐면은 햇빛 나가면 살짝 덥긴 한데 그늘이 진짜 시원해요. 바람 불면 엄청 시원하고 딱 좀 일교차 조금 있는 초가을? 초여름? 날씨 정도? 진짜 좋아 날씨. 코지 뷰러 73번이에요. 아이라이너는 이글 립스 퍼펙트 드로잉 브러쉬 아이라이너. 얘는 2호 드로잉 브라운이에요. 얘로 눈꼬리 쪽에 살짝만 빼줄게요 오늘. 지금 여기 너무 밝아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잘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만 하고 얘는 피치 인퓨즈드 블러쉬인데요. 얘면은 짜란! 살짝 골드펄 들어간 이런 피치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를 이거는 다이소 블러셔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뺨을 이렇게 넓게. 그리고 이제 여기 눈 밑에 글리터 조금만 얹을게요. 얘는 스틸라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너무 예뻐서 어금니 꽉 깨물고 말해요. 이렇게 눈 중앙에 보이세요? 아 눈부셔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뜨겠네. 마스카라 이거 투페이스드 마스카라인데 Better Than Sex. 여기에 각인도 새겨주셨어요. 이름 보이세요 여기 이름? 오늘 이 마스카라 써보도록 할게요. 솔 진짜 굵다. 확실히 외국 제품이라서 저 이렇게 굵은 거 처음 써봐요. 솔이 너무 커서 묻을까봐 굉장히 조심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터 이거 여기 세포라에서 산 건데 진짜 유명한 거죠. 베카 하이라이터예요. 얘는 바닐라 쿼츠라는 컬러인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러쉬에 펄이 들어가 있긴 한데 보이세요? 대박. 턱이랑 코랑 미간 사이 살짝만 이렇게 해줬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서 행복해. 마몽드 벨벳 레드 바를게요. 오늘 약간 라이트한 립이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났네요. 약간 대박적인데 이거 속눈썹이 살짝 처진 것 같아서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줄게요. 원래 이렇게 마스카라 굽고 나서 한 번 더 찝어주면은 잘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옷도 입고 머리도 다 하고 올게요. 머리는 지금 제가 110볼터 그 변환기 어댑터 갖고 왔는데 고장이 났나 봐요. 고데기만 연결 안 돼가지고 오늘 고데기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머리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옷은 그냥 이런 거 입었어요. 점프수트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반바지 이런 거예요. 이 목걸이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돼 있는 달 목걸이 Y자 형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Urban Outfit라는 곳에서 산 거거든요. 제가 조만간 LA 브이로그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